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오늘은 제가 요 라울 때도 내리고 아주 잘 크고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농원에서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요 흙이, 여기 흙을 만져보면요,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화분을 제가 데려왔답니다. 이것도 화분도 요 라울에 아주 잘 어울리는 화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화분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화분들이 가격이 장난 아니게 비싸요. 그래서 화분을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네, 요 대형, 요거는 대품이잖아요. 그래서 대품은 좀 이제 흙을 털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 화분에서 꺼내주는 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스크를 끼고 요거를 털어줍니다. 털어주려면 요게 지금 흙이 굉장히 단단해서 잘 안 나와요.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일단은 화분을 눌러봐요. 화분을 눌러봐도 너무 딱딱해요. 흙이 오래돼서. 대품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동안에 분갈이를 안 해줘갖고요. 품의 경우는 일단은 옆에 흙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봐요. 안 됩니다. 이래도. 너무 단단해서. 이럴 경우에는 밑에를 좀 눌러줘야 돼요. 밑에를. 핀셋이나 이런 뾰족한 것들로 이렇게 눌러줘요. 네. 핀셋으로 해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여기를 한번 해주니까 좀 웬만큼 빠지네요. 옆에를 너무너무 단단하게 뿌리가 내려있고, 흙이 너무 단단하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꽤나 오랫동안 몇 년간을 분갈이를 안 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와, 이대로 잡고 이렇게 꺼내줍니다. 아, 엄청 힘드네요. 거의 마사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거 꾹 하고 털어내고 이러면 진짜 분갈이를 빨리 해줘야 되겠네요. 거의 이제 마사로 꾸미셨어요. 슬라이트도 별로 없고. 이게, 여기 밑에가 다 마사예요. 100% 거의. 네, 흙을 이렇게 털어왔습니다. 밑에 마사토는 다 털었고요. 이렇게 뿌리가 남아있네요. 네, 요거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요 화분에다가 심어볼게요. 화분. 제가 여기 라울에 딱 어울리는 색깔도 어울리고 하는 그런 난 화분을 데려왔어요. 이거 이제 깔만 깔아주고요. 그리고 마사토는 한 3분의 1 정도 넣어줘요. 여기다가 베스층 깔아줬습니다.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베스층 깔아줬어요. 흙은 이제 제가 이렇게 약간 이거는 젖어있는 상태가 좋을 것 같아서, 먼지 날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약간 물을 좀 물을 한 뿌려왔습니다. 흙 넣어주고요. 뿌리도 말라있고 그런 상태라서 약간 젖은 흙으로 지금 합니다. 물을, 뿌리를 맞춰봐요. 네. 이 정도면 딱 좋겠네요. 네, 수영이 어디가 예쁠까요? 네, 여기가 예쁘네요. 여기다가 앞면을 잡아줘요. 흙을 더 채워 넣어줍니다. 넣어줘요. 일단 넣어준 다음 이쪽도 넣어줍니다.
분갈이를 해봤고요. 여기 복토를 오늘은 하얀 돌로 깔아줘 볼게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돌이 지금 이거 흰색돌밖에 없어서 흰색돌로 한번 깔아줘봐요. 예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거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라울 또 대품 분갈이 한번 하면서 그 라울 키우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을 거예요. 라울은 키우는 방법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대품 라울, 목대가 아주 굵게 내린 라울 분갈이를 해봤어요. 예, 목대가 아주 굵게 내리고 그 화분에 오래 키워서 아주 흙이 단단해가지고 아주 나오기가 힘들었답니다. 이거는 분갈이를 아주 잘해준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먼저번에 들여왔던 라울보다 이게 목대가 굵게 내렸고 색깔도 아주 예쁘게 물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라울하고 크라바츔하고 다른 건 줄 알았더니 똑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농장에 갔다가 알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크라바츔, 로찌, 라울이 다 다른 줄 알았더니 로찌하고 라울은 확실히 다른데 라울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오래돼서 변하면은 요게 크라바츔이 되는 거래요. 아, 그래서 이제 라울 키우기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 라울, 이게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크라바츔이에요. 라울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지 않고 약간 납작하게 된 거가 이제 진짜 라울이고요. 요렇게 라울이 조금 묵어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색깔도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변한 요거를 크라바츔이라고 한답니다. 크라바츔은 키우기는 뭐 라울하고 똑같고요. 햇볕을 많이 좋아해요. 햇빛을 좋아하고 바람도 아주 좋아한답니다. 요즘같이 이제 봄 햇빛이 강할 때 이렇게 노숙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물은 이것도 똑같이 여름하고 겨울에는 너무 많이 흠뻑 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성장기에 봄하고 가을 성장기에 물을 저면가스로 주시거나 아니면 위에다 주실 때 밑에 입장이 쭈글거리고 이런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아주 완전히 말랐을 때 여기 좀 말라갔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살균제나 EM 발효액 있어요. EM 발효에 그거 뿌려주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크게 주의할 건 없어요. 이렇게 물 주기 주의하시고 햇빛하고 바람 많이 통하게 해주시면 아주 잘 자란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예쁜 라울 대품 분갈이를 하면서 라울이 아니고 요거는 라울이 이렇게 예쁘게 변하면은 크라바츔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